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이제 끝자락이 되는데요. 끝자락인데 본래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를 할 건데 잠깐 412페이지부터 잠깐 할게요. 41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잠깐.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 즉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작성 방법, 이게 바로 실무예요.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거래 당사에게 줘야 되는지, 이게 해마다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3, 4월 달 과정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그냥 한번 좀큰 틀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세요. 412페이지부터인데. 자,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켰어요. 즉,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거죠. 완성했으면 중개를 완성시켜줬을 때 개공에게 주어진 의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의무죠. 그래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두 번째 의무. 세 번째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나 업무 보증 설정했어. 나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 너희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됐을 때 내가 배상할 돈이 없어도 보험회사 등이 대신 배상할 거야. 이거 설명도 하고 보험 증서를 복사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될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는데 중개 대상물은 사실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고, 근데 건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둘로 나눠졌어요. 건물은 뭘로 해놨냐면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근데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했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이 있어요.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 중개, 교환 중개, 임대차 중개했을 때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또한 건물에서 또 하나 있어요. 주거용이 아니라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이는 공장이나 또는 상가에 대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공장이나 또는 상가를 매수하고자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서면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되죠. 그래서 건물은 두 가지 확인 설명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요거는 하나의 확인 설명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묶어 놨어요. 역시 세 가지 물건을 묶어 놓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이렇게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이네 가지가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 서식이 있다. 표준 서식을 다른 말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이다 해서 법정 서식이라고도 하죠. 표준 서식이 지금 현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 서식에 따라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해야 된다 이거죠. 확인 설명 서식이 있으니까 이걸 눈으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412페이지 큰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의 특징이라고 큰 제목이 있는데 412페이지 종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은 네 가지가 있다. 1, 2, 3, 4. 확인 설명서 서식이 1, 2, 3, 4네 가지로 있는데 1은 주거용 건축물, 2는 비주거용 건축물, 3은 토지, 4는 임목,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에 대한 서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네 가지 서식이 전부 다 구성이 표지가 있고
표지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반가로 2번 413페이지 기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기재 내용을 봤더니 413쪽 반가로 2번 기재 내용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별 기재하는 사항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에서 1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총 13가지 항목을 기재하고, 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 항목을 기재하며, 3. 토지 확인 설명서는 9가지 항목을 기록하며, 4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 7가지 항목을 기재한다는데, 7가지 하고 8가지로 좀 고쳐놓으세요. 8가지를 기재한다. 작성하는 방법 반가로 3번 작성하는 방법은 확인 설명서별로 기재 사항에 따른 작성 방법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은 다 동일하다 해놓고,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별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중에서 1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1번 반가로 1번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해서 총 8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416페이지 한 밑에서 한 서너 번째 보면은 반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9, 10, 11, 12에서 네 가지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418페이지를 보면은 반가로 3번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를 기록하는 거 있어 가지고 총 13가지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내용, 그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이걸 다 기록했으면 반가로 4번 봅니다. 서명 및 날인 기호인데요. 1번 봅니다. 418쪽 반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그다음에 교부. 1. 개업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공동 개업 공인중개사 가로 닫고, 및 당해 중개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즉 확인 설명서에 개공과 당해 중개인 소속은 이름도 쓰고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는 이름 쓰거나 도장 찍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다라는 것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 듣고 개공이 작성해서 교부한 본 확인 설명서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5항에 따른 손해배상 증서, 이게 바로 업무 보증 설정 증서를 말하는 거죠. 보험 증서, 보증 증서, 그리고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해놨다 이거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역시 기록하는 총 11가지 항목을 반가로 1번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7가지, 반가로 2번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3가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에서 총 11가지를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고, 양가로 3번 토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총 9가지를 기록하는데, 이 9가지를 반가로 1번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7가지가 있고, 한장 넘어서 420페이지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한 가지가 있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지를 기록해서 총 9가지 사항을 토지 확인 설명서도 이렇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다는 거. 양가로 4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 총 8가지를 기록하는데, 그 8가지 중에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 6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게한 가지, 그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지에서 총 8가지를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맨 밑에 4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음영 박스 모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 기재하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를 또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이 말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토지 확인 설명서건 입광공에 대한 확인 설명서건 기록되는 내용이 6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일단 책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러면 확인 설명서가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이 있는데 421페이지를 봤더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가려열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총 13가지를 기록하는데, 큰 1번 봤더니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1.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421페이지 위에서 한 10cm 밑에쯤에 보면 1.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이 1, 2, 3, 4, 5, 6, 7, 8에서 8가지 기록하는 게 있고, 한장 넘어가서 422페이지
E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록하는 게 또한 네 가지, 9, 10, 11, 12, 네 가지가 있고, 3.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라고 하나를 기록해서 총 13가지를 이렇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그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몇년몇월 며칠 날 작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 개공과 당해 중개기한 서공은 서명 및 날인 하는 이렇게 서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고 한장 넘어가면 424페이지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중에서 이번 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왜냐면 공장이나 또는 상가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상가 공장을 매수 임차한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한장 넘어가서 427페이지를 보면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3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으며 그다음에 마지막 한장 넘어가면은 429부 쪽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괄호 열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각각의 확인 설명서는 전부 다맨 뒤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요거 같은 내용을 일단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제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식을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판서를 421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부터 할 건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시켜 줬을 때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인데 총 13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비주거용 하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공장, 뭐 공장 건물 이걸 연상하세요. 여기는 총 11가지를 기록하고 토지 확인 설명서는 요거는 이제 임야라든가 뭐 농지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인데 9가지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는 총 8가지 요 8가지인데 이 모든 확인 설명서가 전부 다이 가지수를 기록하는 것은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모든 확인 설명서가 그중에서 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3가지를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 기록하는데 요거를 사실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1~2월달 초기 과정에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아 구분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3~4월달부터 외우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3~4월달 과정부터는 외우셔야 되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즉 주택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매수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8가지 주거용에서 그 다음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제 4가지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건데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가 쉬워요. 조사가 쉬우니까 이건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재하는 거예요.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좀더 상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공이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알려준 것을 고지라고 하죠.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로 개공이 매도인에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 확인 사항 8가지가 어떤 가지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봅니다. 여러분, 서식에 42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 421페이지라고 써놔야 되겠네. 자, 일단 기본 확인 사항은 조사가 쉬운 거예요. 일단 어떤 거냐? 이 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해서
대상 물건을 표시하죠. 대상 물건을 표시한다는 것은 주택이란 물건에 대해서 소재지, 집원, 지목을 기재하는 거예요. 즉,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고 밑에 토지가 있겠죠? 그럼 이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 있다? 지목은 뭐다? 면적은 뭐다? 건물의 건축년도, 증축년도,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은 어떻다? 이런 거를 기재하는 거죠. 이런 거 조사가 쉽지요? 왜냐면 대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토지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을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 관계를 기록합니다. 권리 관계라는 것은 이 주택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기록하는데 이것도 조사가 쉽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개공이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든가 또는 거래 규제를 받고 있는 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럼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서는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에 있습니다.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됐다. 어떤 용도 지구로 지정됐다. 어떤 용도 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사가 쉽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상한은 이거는 공부에 안 나오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에 다 나오지만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지만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거는 시군 조례를 통해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의 상한을 확인해서 기록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즉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우리는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확인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조건, 즉이 주택 근처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철역이라든가 또는 버스 정류장이 몇분 거리에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주택 근처에 몇 분 거리에 있는지, 판매 및 의료시설로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학병원이 이 주택 근처에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다 나올까요? 현장에 가야 알죠, 뭐. 그렇죠? 이 주택 근처에 도로가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백화점이라든가 대학병원이 있는지, 이거는 동네 한 바퀴 현장 조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죠.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경비실이 있다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주민이 직접 하는지, 관리를 맡겼는지 이런 것. 이런 것들도 공부는 안 나오니까 현장에 가봐야 알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선호 시설. 원치 않는 시설이 1km 이내에 있는지, 예를 들면 주택 근처에 장례식장이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 처리장이 1km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적는데 요세 가지는 전부 다가 공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개공이 현장에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 등을 기록하는 거죠. 이거는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즉 중개 완성 전에 주변 시세를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죠. 여덟 번째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세금부터 내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와 같은 조세의 종류를 부담한다. 그다음에 각각의 세율은 어떻다. 이런 걸 기록하죠. 근데 특히 요거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의 세율은 이거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거 기재하지 않죠. 왜? 임차인 입장에선 취득세 이런 걸 납부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의 세율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기본 확인사항 8가지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조사하는 게. 그러니까 조사가 쉬우니까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조사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요거는
이건 개구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개구이에게 알려준 사항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홉 번째 건데,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걸 기록해야 되죠. 이거 조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도인이 개공에게 알려준 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저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라든가 하는 거. 그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가 있어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니까 등기가 안된 물건이죠.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는 지역입니다. 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은 얼마입니다. 또는 단독주택에 있는 정원수나 정원석은 이거는 매도인이 가져갈 것입니다. 안팔 겁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개공에게 얘기한 고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에 또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내부 외부 시설 상태. 내부 외부 시설 상태라는 것은 수도 전기, 건물의 내외부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벽면 상태 또는 도배 상태, 즉 벽면이나 도배가 균열 갖는지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이란 일조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비치는지, 햇빛이 어느 정도 비치는지, 일조량. 또한 소음, 층간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내 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와 같은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요 세 가지는 요거는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는 요거는 매도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 11, 12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거는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럼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내 벽화 네 가지를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내용 중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놓고서 실내 벽화 해놓고 여기서 뭐 권리관계라든가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 답이 그거가 되는 거예요. 매년 나와요. 또는 빡세게 문제를 나오면서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으로만 묶은 것은 몇 개냐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집어넣고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매년 나오니까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실내 벽환 꼭 외워두세요. 실내 벽환. 요네 가지 실내 벽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가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에다가 8가지, 세부 확인 사항에다가 4가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인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데, 이거 특히 보수를 계산할 때 금액도 기록하지만 보수의 산출 내역도 기록합니다. 산출 내역. 본래 산출 내역은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하는 게 원칙이지만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산출 내역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곱해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중개 보수 요율을 몇 퍼센트니까 산출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인 설명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설명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설명은 언제 설명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거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것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확인 설명서니까 전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에 대한 사안출 내역도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을 하니까 산출액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거용건축물 확인 설명서 13가지를 다 외워두시는데 3월부터 외우세요. 그럼 비주거용건축물 확인 설명서 이번에 봐요. 비주거용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서식이. 이거 작성하는 방법은 423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봅니다. 비주거용 424페이지. 자, 이거 공장을 연상하라세요.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몇 가지가 빠져요? 두 가지가 빠져요. 그럼 두 가지니까 어떤 건지 아직 이해만 하면 돼요.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지. 그리고 공장 자체가 시끄러운 환경 투성이 나쁜 환경이 그래서 환경 조건 요두 가지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총 11가지를 기록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비선호 시설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니까 이런 거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니까 이거 기록하지 않고 또한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도 요 나쁜 환경 조건 요거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토지 확인 설명서는 4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토지 확인 설명서 427쪽. 토지 확인 설명서는 농지 임야를 연상하세요. 총 9가지를 기록하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지죠. 그러면 이것도 토지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확인 설명서 13가지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지는 게 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죠. 일단 농지 임야니까 농지 임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될 리가 없죠. 즉 경비실이 있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겠죠. 예? 아까 비주거용은 요거 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했고 그다음에 농지 임야라고 하는 토지 확인 설명서에 관리 관한 사항을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왜? 아, 농지 임야에 경비실을 설치할 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외부 시설이 있을 리가 없죠.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 내외부 시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지요.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다음에 아니 토지 확인 서면 농지 임야에 층간 소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환경 조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비해서 토지 확인 설명서는 네 가지가 기록되지 않는데 경비실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하지 않는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내외부 시설 상태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층간 소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환경 조건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도 관리 관한 사항 요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요거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죠. 관리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도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요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는 8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건 서식을 눈으로 한번 나중에 보시든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했으면은 중개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게 바로 440페이지, 400몇 페이지냐면 436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가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출제 빈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자, 그러면은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한번 봅니다. 자, 436페이지 거래 계약서 작성 실무. 자, 일단 거래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에 해당되겠는데, 1절 보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확인 사항이라고 있어요.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거래 당사자부터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물건은 태공이 조사하면 다 조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래 당사자를 조사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파보면 알수 있어도 사람 한 길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물건 조사는 개공이 조사하려면 조사가 쉽지만, 그렇지만 사람 자체를 조사하는 게더 어려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특히 돈을 받는 매도인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자, 그중에서 436쪽 1. 거래 당사자를 먼저 확인해봐라.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도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 1번 거래 당사자가 자연일 수도 있고 거래 당사자가 법인일 수도 있죠. 그럼 자연인이 거래 당사자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가로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즉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와 또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매도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 권리증, 다른 말로는 등기 필증까지도 제시받아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반가로 1번 처분 능력, 즉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뭐 처분 능력, 즉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걸 전혀 규정해놓지 않고 민법에만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즉 제한 능력자를 규정해놨죠. 제한 능력자는 사실상 완전한 제한 능력자가 있고 부분적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한 제한 능력자가 바로 금치산자고, 부분적 제한 능력자가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그대로 미성년자라고 하고,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다음에 금치산자를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진짜 소유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도인이라면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가 와서 대신 계약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법정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법정 대리인 부모와 대신 계약을 하거나, 또는 부모가 동의가 있다면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라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한정치산자라고 한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한정치산자라면 그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한정치산자와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이 금치산자라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해야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금치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죠. 금치산자와의 계약은 이건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절대적 취소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반가로 3번 437쪽에 있는 임의 대리권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임의 대리인이 와서 대신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권자와 계약을 해도 되겠죠.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38페이지 보면은 공동소유재산의 처분이라는 게 있죠. 공동소유재산,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 소유권 파트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단독 소유인이라고 하고, 하나의 부동산을 주인이 같이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A 혼자 갖고 있으면 단독 소유, A, B, C, C, D 네 명이 같이 갖고 있으면 C, 뭐세 명까지 할까요? 그러면 공동 소유라고 하는데, 왜 공동으로 소유해 놓게 되냐? 공동 소유하게 된 이유, 즉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공동 소유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난다 그랬죠. 하나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공유라고 하죠. 즉 법률 행위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했다든가 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 소유했다는 것은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공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이유가 법률 행위도 아니고 법률 규정도 아니고 동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합유라고 하죠. 동업을 합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 이유가 나도 몰라요.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총유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 소유한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눠놨죠. 그중에서 공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좀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
인 경우엔 공유물도 있겠고 공유지분이 있겠죠. 그건 공유물에 대한 거래할 수도 있고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거래할 수 있는데, 공유물에 대한 거래도 처분 거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거래가 있겠죠. 그러면 처분 거래하면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다른 공인이자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 되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 수익 거래인 임대차 거래는 다른 공인이자 전원이 다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인이나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지만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결정, 관리 결정, 이런 것들은 지분의 과반수라고 했죠. 자, 공유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 공유 지분은 각자 자유롭게 지분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합유인 경우 합유물도 있겠고 합유 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합유인 경우는 합유물이건 합유 지분이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공유는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지요. 공유물은 분할을 가능한다. 분할 가능한데 다만 몇년 범위 안에서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할수 있다고 민법에서 보셨나요? 그렇죠.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으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도 꼭 기억하셔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합유물을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총유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거죠. 즉 교회 종소리에 띵띵 울려서 가봤더니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해서 갔더니 교회를 내가 다니게 됐다든가, 또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무슨 무슨 청주 한씨가 됐더라. 그러면 청주 한씨가 갖고 있는 종중 부동산 이런 것들이 바로 총유가 되는 거죠.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바로 총유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분하려면은 총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즉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의 과반수, 교회 건물이면 교인 과반수의 처분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뭐 이거는 한번 보고 더 이상 볼건 없어요.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민법 실력대로 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440페이지를 보면 제2절 거래 계약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요것까지만 하고 이번 시즌에는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자,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개가 완성됐을 때두 가지 서류 작성한다 그랬죠. 하나는 중개 완성 전에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면 그대로 기록하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주는 거죠. 예,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주는 거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그럼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거래계약서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서건 임대차계약서건 거래계약서는 총 9가지를 무조건 기록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기록한다. 즉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록해서 준다. 두 번째, 이 물건의 표시, 즉 부동산의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반드시 기록해서 거래계약서 줘야 된다. 이때 물건의 표시는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기록해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441페이지 3번 물건의 인도일시, 즉 이삿짐이 빠지는 날짜와 시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 권리 이전의 내용, 즉 매매 목적물의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의 채무액을 매수인이 떠안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5번 거래대금, 계약금의 지급 방법, 이것도 기록합니다. 특히 여기다가 하나 별표 놓으실까요? 총 거래대금은 얼만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지급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양거리 1번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하는 그 증약금의 성질을 무조건 갖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을 얼마를 줘야 될지는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매매 금액이 5억일 때 거래 금액 5억 원에 5%, 10%, 20%, 1%, 몇 퍼센트를 주든 간에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거래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 관행일 뿐 실제로는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줘야 될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한장 넘어갑니다. 법적 성질이 있어요. 442페이지. 계약금의 법적 성질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계약 성립의 증거로 지급된다는 증약금의 성질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지급된다는 위약금의 성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한다는 해약금으로서 지급한다는 성질로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어느 계약금이나 모두 지니고 있지만 해약금이냐 아니면 위약금이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계약금의 성질은 양당 사장 간의 특약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해약금의 성질이죠. 특히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후단 1분 후에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하고 24시간 이내 계약을 파기하면 자기가 줬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구라뻥입니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지급하고 1분 후에 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려면 100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중도금 봅니다. 중도금까지 줬으면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됐으면 계약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까지 지급됐으면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약할 수가 없다는 것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440 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잔금. 잔금은 이행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와 동시 이행에 관계해서 잔금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잔금 주면서 등기 서류 넘겨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예.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 기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장 넘어가고 44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거래계약서에 기록합니다.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설명서를 먼저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기록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계약 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건 임대차 계약서건 모든 거래 계약서에는 아홉 가지를 무조건 기록해야 되니까 1번부터 9번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 바로 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 이전의 내용. 5.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시, 지급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그 밖의 약정 사항.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계약 일자. 요거 반드시 기록을 한다. 특히 거기서 주의할 것은 계약금의 성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계약은 파기할 수가 없다. 이런 걸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은 사실상 시험 문제는 한 5년 내지 6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도로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하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1, 2월 달 이렇게 봤으면은 거래계약서 작성 파트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될것 같죠. 사실상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중개 실무인데요. 한 파트가 나온 게 448페이지가 있습니다. 개별적 중개 실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한번 448쪽 챕터 4 개별적 중개 실무. 사실상 여기서는 한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네 문제는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이나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겹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448페이지에 있는 제2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여러분들 박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신 등기법 있죠? 등기법의 내용을 제 과목에서도 가볍게 터치를 합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보존 등기하고 나서 처분하라는 거, 또한 부동산을 매수했으면 이전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거, 등기신청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2번 계약서의 검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계약서에 먼저 검사 확인 도장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검이라는 것은 검사 확인을 줄임말인데, 계약을 이유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사 확인 도장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검인제도라는 거였죠. 예.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들리고 똑같으니까 한번 보든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53쪽 보면은 453쪽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요거는 민법 이종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들려요. 민법에 나온 내용과 같은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실제 물권자의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 되죠. 뭐 요런 것도 사실상 거의 출제는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고, 뭐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으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매년 나오는데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주택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민법의 특례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예, 그러면 주택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3, 4월 달에 제가 공부할 거예요. 이거 민법에서 배운 건한 글자도 안 틀리지만 제가 3, 4월 달에 그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교재는 47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75페이지. 475페이지 피었습니까? 제4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대인과 상가 임차인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경제적인 약자인 상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법의 특례법이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상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내용이 있는지는 3, 4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재 485페이지 5절 경매 및 공매가 있는데요. 예. 경매 및 공매. 경매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두번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데,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파는 과정을 우리는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입찰에 참가하려면은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얼마의 보증금을 걸어야 될지, 그리고 낙찰 받았을 때 대금을 내면 무조건 등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들어가서 인도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내용이 바로 이제 경매에 해당되는 건데 한 3년에 한두 번 정도가 출제됩니다. 제 마지막 6절이 교재 490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파트 490페이지. 제 6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법원 경매 물건을 누군지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대신 입찰 법정에 대신 나가서 대신 입찰 참가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변호사와 법무사와 또한 개공 중에서도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마친 개공만이 법정에 대신 나가서 물건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할수 있어요. 그럼 법정에 대신 나가서 물건 사주는 행위를 매수 신청 대리 행위라고 하는데,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 행위 하려면 먼저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개공과 공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 우이민을 대신해서 경매물건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개공 중에서도
부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부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공개공과 법개공이 공개공과 법개공이 경매물건 대신 사주로 법정에 나가려면 먼저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을 때 어떤 행위를 법정에 나가서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수는 어떻게 받을지를 규정한 법규가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 됩니다요.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3, 4월 달 과정에 그때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 과정은 공인중개사 법령과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3, 4월 달 과정에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법령을 1, 2월 달에 상세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딱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3, 4월 달에는 중개 실무 파트를 좀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 파트는 3, 4월 달에 좀더 상세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마무리 졌고요. 3, 4월 달에서 좀더 심도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3, 4월보다는 1, 2월 달보다는 3, 4월 달에는 좀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딱딱딱딱 정리해 나갈 테니까 효율적인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3, 4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